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이야기 가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뭐 강세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에 대한 또 우려, 그러니까 국제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관련돼서 모든 제품들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또 간밤에 미국에서 뭐 서비스업 지수가 뭐 지금 산업 관련돼서 좀 많이 올랐다, 예상치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9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있고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동결 내지 아니면 또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은 약간은 위축되는 상황 분위기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앞서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중 분쟁 속에서 애플에 대한 뭐 미국 내 뭐 정부 기관에서 뭐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뭐 뉴스가 지금 나오면서 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지금은 미중 분쟁 속에서 어떤 이런 고금리 또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계속적인 압력 이런 부분들이 뭐 국제 유가가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조금은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흐름이 더 갈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미중 분쟁이나 그리고 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우디나 러시아 감산을 연장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계속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여기서는 뭐 또 연말로 가게 되면 좀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국내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맞아요. 네, 매년 연말이 되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런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분들 또 수급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 안에서 언제나 그렇듯 선택지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어서 받아볼 텐데 AS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프타머 사이언스, 하이비전 시스템, 동훈 아나텍 이렇게 세 종목 좀 받고자 합니다. 동훈이 아버지이시기도 한데 네, 예, 요즘 흐름이 신동치는 않습니다. 자, 먼저 아프타머 사이언스부터 들어갈까요? 네, 아프타머 사이언스는 어제 아마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릴 때 진단과 신약 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제약바이오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좋은 뉴스라든지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상당히 좀 반응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수급이 좀 많이 비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호재가 나오게 되면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타머 사이언스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글로벌 신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 상황들 그리고 특히 폐암 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국내에서 허가와 허가에 대한 또 부분들 그리고 검진센터와의 어떤 그런 계약들 향후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지노믹트리 같은 회사 보면서 이런 그런 그 검진 시장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지노믹트리도 주가가 꽤 좋았었고 그래서 아프타머 사이언스도 향후에 진단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약 쪽에 대한 부분들 투트랙으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아마 종목이 아마 뭐 어떤 거였지 하나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네, 하이비전 시스템 맞습니다. 네, IT 쪽으로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검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커질 수 있다라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계속 증권사들이 보고서도 나오고 뭐 있지만
또 관련된 뭐 그런 그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라든지 그리고 예. 또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 3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여기서 아직도 업사이드가 한 4, 50% 정도 위로 있다는 부분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보인다면 예. 오히려 또 좋은 또 기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동운아나텍. 예. 예. 동운아나텍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뭐, 제가 TCC 스틸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동운아나텍, 루닛, 뭐, JLK 많은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때, 동운아나텍은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신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최근에 뭐 당뇨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예.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진단 쪽으로 지금 동원한테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런 그 진행 사항들 앞으로 향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괜찮다는 의견 좀 기대를 갖고 추가 강세 전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제공약주인데요. 파인엠텍입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네. 파인엠텍은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역시 뭐 많이 하락세를 보였다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주가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최근에 좀 거래량도 좀 터지고 이렇게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스마트폰의 그런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침투율이. 그러니까 예.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이런 그 폴더블 시장이 뭐 1%에서 뭐 5%, 뭐 10% 이런 식으로 향후에 커지게 된다면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주목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파인엠텍이고요. 여기는 이번에 나온 그 삼성의 폴더블 폰 역시 점점 더 두께가 얇아지고 또 네.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ASP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향후에 뭐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 이쪽으로도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화 또 어떤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폴더블 폰 쪽에서 파인엠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부품 쪽이고 뭐 쿨링 부품 또 그리고 이런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그런 부품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2차 전지 부품 관련돼서 작년부터 미국에 이미 뭐 관련돼서 수출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업체에도 올해 12월부터 좀 양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전체적으로 4%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26년이 되면 3년 후가 되면 18%로 그러니까 4에서 18%로 증가하는 사업 비중 자체가 커질 것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장인지 뿐만 아니라 외장인지 쪽으로도 좀 그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목표를 2020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매출 1조 원이 됐을 때 마진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간밤 많이 떨어져가지고 밸류체인 분위기 좋진 않은데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네요. 특이합니다. 네. 가격 전략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뭐 증권사들이 지금 내놓은 뭐 보니까 5천억 정도 매출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1조까지 본다면 역시 거기에 따른 또 이익의 증가라든지 수익성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 수준은 뭐 여기서 뭐 12,000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최성원 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